고혈압과 고지혈증, 복부비만이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방치하면 암과 뇌졸중 같은 합병증에 걸리기 쉬운데요. 50대 이상이 요주의 대상입니다.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대사증후군을 알아봅니다. 허리둘레가 100cm, 39인치인 중년 여성. 체지방을 측정했더니 고도비만, 특히 내장지방이 많은 복부비만이었습니다. 게다가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있어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높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요즘 갑자기 이제 허리도 많이 굵어지고 막. 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등 5개 지표 가운데 3개 이상이 기준을 넘을 때 해당됩니다. 당뇨나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성인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무서운 건 사망원인 1위인 암, 두 번째 사망원인인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혈관 합병증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혈관은 우리 몸에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폐쇄된 공간에 있는 뇌혈관이라든지 또 심혈관, 또 말초혈관, 특히 또 이 망막에 있는 혈관들, 콩팥에 가는 혈관들, 이런 혈관들이 서서히 소리 없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망가지게 되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앞으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대사증후군 환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평소 과식을 삼가고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식생활은 기본.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만이 대사증후군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